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형입니다. 자, 오늘은 어비스메이트 새롭게 출시한 모바일 게임인데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플레이하면서 게임을 리뷰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꿀정보들 다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쿠폰 번호도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렛츠고. 오, 생각보다 그래픽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공격은 알아서 하네요. 굉장히 게임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방향만 잡으면 공격은 알아서 합니다. 아, 충전 공격은 또 여기서 꾹 누른 다음에 놓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게이지 채우고 놔주면 이렇게 계속 게이지 채우고 놔주고 굉장히 조작이 편리하게 만들었어요. 세로형 게임이기 때문에 이제 공격 버튼을 또 따로 누르려면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할 수 있으니까 한 손으로 쉽게 컨트롤할 수 있게끔 이렇게 놓고 있어도 공격은 알아서 하고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방향 잡아주면 게이지 공격 쓰고 충전 공격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조작은 굉장히 간편하고 생각한 것보다도 그래픽이 훨씬 좋습니다. 내가 생각한 이상으로 그래픽이 좋다. 이렇게 피할 때는 게이지 채우고 날려주고 일반 공격 날리고 다시 이렇게 게이지 채우고 날려주고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네요. 아, 우측 하단에 캐릭터 촉상화를 눌러서 태그 스킬을 사용해라. 오, 그렇지, 장난 아닌데. 아, 태그 공격도 되네요. 오, 아주 좋아요. 오, 딜이 다른데. 어, 여기서 이제 어떤 걸 하면은 더 나을까. 지금 보니까 맵 안에서 몬스터들이 많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멀티 어떻게 좋겠다. 어, 6개까지 할 수 있네요. 그럼 뭐 지금 다 해야 되는 거네. 자, 보스다. 마카론. 자, 보스 등장. 그래서 또 태극이 한번 날려주고. 어, 태그 되는 거 개꿀이네. 기대 이상의 게임입니다. 날려주고 지에서 날려주고 날려주고 다시 여기서 태극기로. 얘가 딜이 좋거든. 네. 자, 튜토리얼은 쉽고 간단하게 끝냈습니다. 월드 어비스. 여기 던전이네요. 일단은 튜토리얼대로 쭉 가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자, 던전 들어갑니다. 자, 길이 좋죠. 여기서 공격 좋고 아, 빨리 뽑기 해보고 싶다. 얘 좀 뽑기해야 이제 느낌 오는데. 공개 요소 요렇게 해서 효과 하나씩 받으면서 보스 있는 데까지 올라가는 거야. 무슨냐. 자, 보스 떴다. 자, 태그 데미지를 올렸으니까. 아, 번개 우정 요거였구나. 깔끔하게 보스 잡고 오케이. 마무리. 자, 좋고요. 아, 게임이 굉장히 간단한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것도 애니원작 작품인가? 아, 퀄리티가 굉장히 높네요. 그래픽 퀄리티가 난 도트형 그래픽 아닐까 하면서 이게 맞나 싶었는데 도트형 그래픽이 아니야. 그래픽이 굉장히 좋아요. 게임을 하다보니 조금씩 윤곽이 나오네요. 사이즈가 나와요. 맞다. 대왕 팰리스. 대왕 팰리스 가보자고. 오케이, 됐고. 오케이. 공방. 레버넌트 합성? 어, 합성이 되는구나, 캐릭터들이. 어,
이렇게 장비 합성도 되고. 오, SR이네. 어, 아주 간단하니 좋아요. 전반적으로 다. 아, 이제 소환 구간까지 왔습니다. 자, 소환 한번 가볼게요. 10회 소환 가보자고. SR 하나 받았네요. 자, 튜토리얼도 끝나겠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폰 등록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자, 프로필 사진 누르고 서비스 들어가서 쿠폰 입력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쿠폰 번호 확인해 볼게요. CID 요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요걸 복사하고, 그리고 여기서 CID를 붙여넣기 하고, M문자로 카페 러브스 2. 자, 하나 받았고요. 두 번째가 여기 어비스 메이트 시크릿 요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쿠폰이 블루어비스. 오케이, 자, 세 개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쿠폰을 받았으면 뽑기를 가야죠. 이게 국룰이죠. 자, 우편함에서 일단 이제 보상 싹 받을게요. SR 장비는 꽤나 좋네요. 자, 봤고요. 그리고 소환 바로 들어갈게요. 아, 지정을 해놓고 소환을 할 수가 있구나. 원거리가 더 낫다고 판단을 해서 원거리를 뽑게 할게요. 가보자고! SR 하나 나왔네요. 한번 더 갈게요. 오! 장비 소환 한번 가볼게요. 가보자고! 아하, 다시 SR 장비 하나 나왔고. 이제 세팅을 좀 하고. 어, 게임이 생각보다 재밌어요. 계속 할 수 있는 이게 지속적인 의지를 줍니다. 게임이 또 간단하고. 합성을 좀 해볼까요? 자동 합성을 좀 해봅시다. 자동 합성은 다 했고, 이제 장비도 자동 합성 한번 해볼게요. 이게 되게 쉽게 쉽게 잘 만들어놨어. 장비는 공방이 있나? 여기다 장비 합성 여기 있죠. 장비도 합성 쫙 해서 좋은 장비 만들어봅시다. 자, 이제 조금 더 밀어보죠. 밀어보도록 합시다. 모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거든요. 자동 편성이 되려나요? 자동 편성. 편성하니까 이렇게 되네요. 장비를 한번 바꿔줘 볼게요. 자동 장착. 그리고 레벨을 자, 던져 가볼게요. 오, 다 원품 나니까 아주 시원시원하네. 육성을 하고 오니까 다르네요. 자, 깍쟁이 나왔습니다. 오, 와, 이제 육성을 좀 시키고 SR 등급 캐릭터니까 다르네. 쫙쫙 뚫리네 그냥. 오, 세 방에 끝냈어. 갑골이죠? 이제 탐험을 진행할 수 있어. 스토리도 바로바로 봐줘야 스토리 보시면 여러분들 더 재밌게 할 수 있겠네요. 세계관이 이해가 되니까. 주는 거 다 받았네요. 상점에 이렇게 공짜템 매일매일 주니까요. 여러분들 잘 챙겨 받으세요. 출발. 자, 빠르게 올라가겠습니다. 제한 시간 동안 생존. 역시 이제 지하동전 2층 오니까 이제 미션이 있네요. 제한 시간은 1분. 충분히 버티지. 리어. 자, 여러분 이렇게 저희 어비스메이트 게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무료 쿠폰 번호도 전해드리고 어떻게 또 육성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작을 하는지, 어떠한 게임인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랜덤 스킬과 뭐 다양한 공격 형태가 어우러진 좀 액티브한 전투를 좀 보실 수 있고, 저는 이게 도트형 그래픽인가 했는데 전혀, 네, 전혀 퀄리티가 다른 카툰 렌더링 기반의 고퀄리티의 그래픽과 화려한 스킬 연출, 그리고 태그 스킬 구현까지 뭐 효과나 그래픽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부분. 로그라이크 시스템으로 스테이지마다 달라지는 플레이를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두 번째 이제 던전 이제 스테이지 2로 갔을 때 전투로 밀어가는 게 아니라 미션이 이제 그 룸 안에 주어지면서 그 미션 수행을 해야 되는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이제 한 가지 패턴이 아니라 여러 가지 플레이 패턴이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게임의 장점은 고퀄리티의 그래픽, 게임을 그리고 굉장히 단순하고 깔끔하고 즐기기 편하게 구현을 잘 해놨다. 이게 좀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쉽고 편리하게 간단하게 게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육성 방법이 쉬워야 된다. 이제 이 여러 가지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던 부분들이 이 게임에 굉장히 잘 녹아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IP에 기반을 두지 않은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캐릭터들이 각자 매력 있게 잘 표현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 같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길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보고 있고 아마 저도 좀 육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비스메이트 이제 플레이 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무료 쿠폰 받으시면은 여러분들 좋은 캐릭터 뽑고 시작할 수 있고 후반에 충분히 스테이지 밀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쿠폰 사용하셔갖고 플레이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어비스메이트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